안녕하십니까. 태공조사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남양주에 있는 수동 그린 낚시터를 방문했습니다.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. 오늘은 낚싯대를 바꿨습니다. 아이테르 리멤버 3위대입니다. 바늘채비와 찌는 그대로 원테이크 편대채비와 60찌 사용하겠습니다. 첫 떡밥에 붕어가 나와줬습니다. 오늘 사용할 떡밥은 새우어분, 해초어분, 신딸기글루텐, 새우보리 각각 100cc를 넣고 물 350cc를 넣어 10분간 숙성했습니다. 비가 와서 날이 덥지 않아 그나마 다행입니다. 강풍이 불어 건너편의 의자가 여기까지 떠내려왔습니다. 의자부터 건지고 다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.
역대급으로 낚시로 잡은 가장 큰 녀석입니다. 어느새 비도 그치고 해도 떴습니다.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.
이 녀석은 꼬리에 걸려 올라왔습니다. 사장님이 물고기가 입질이 없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나와줍니다. 오늘은 총 11마리를 잡았습니다.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. 11마리를 선택하신 분은 안 계신 듯합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이날 아는 척 해주신 구독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비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